집안 어디에도 족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범인의 지문과 타액은 없었습니다. 가족들 지문뿐이었죠. 무엇보다도 살해 동기가 가장 분명한 사람은 가족들입니다. 최초 발견 신고한 시간은 당일 오전 9시 17분입니다. 다음은 용의자 리스트입니다. 안태동, 박정희 남편이자 누구보다도 살해 동기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안재구, 안태동의 장남이며 살인 미수 혐의까지 있는 강력한 용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재희, 안태동의 둘째 딸로서 사건 당일 박정과 한 공간에 있었는데 같이 있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박주미, 안태동의 큰며느리로서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없는데 주변 관련 진술상 강력한 용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뇌진탕입니다. 성폭행은 적도 전혀 없고 반항을 하지도 않았고 여길 둔기로 두 번 찍었어요. 혈관이 바로 터졌어요. 시신 보관할 데도 없어요. 빨리 양도해 가세요. 알겠습니다. 누군 것 같은데? 저 여자 같은데 아니야. 저 여자만 알리바이가 확실해. 박복자. 살해당한 박정수를 처음 만난 게 간병인 면접대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던데.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박복자가 아닌 내가 한 줌의 제가 되는 순간을 지켜봐주던 그녀의 모습으로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 앙리마티스 그림 같은데 그림 좋아하세요? 그냥 뭐 보는 것만 좋아해요. 사는 게 팍팍하니까요. 그림을 보면 힐링이 되거든요. 저랑 인연이신가 봐요. 저도 마티스 정말 좋아하는데. 어, 그래요? 지는 그 마티스보다는 마네가 쪽에 더 좋긴 한데. 아, 대박. 저랑 나중에 그림 보러 가요. 저기 저 사모님, 지가 잘 모시겠구먼요. 지가 아픈 사람 여러 병관 해봤는데요. 이 환자들이 몸이 아프면 이 맴이 더 아파지더라고요. 안 아플 때는 안 다칠 맴도 더 다치고요. 병원에서 이 약으로 회장님 몸을 고치면 지는 회장님 맴을 정성으로다가 고쳐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시게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럼 그만큼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지 채용 된 건가요? 네, 내일부터 1위로 출근하시면 돼요. 출퇴근 시간이 몇 시예요? 보통 아버님이 10시에 주무시고 기상이 7시니까 그러니까 한... 지가 여기 상주하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새벽에 물도 자셔야 하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니까. 그래 주실 수 있으세요? 아유, 못 죽었어요. 이 일을 그 직장 개념으로다가 하면 안 되죠. 그럼 계셔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저기 사모님. 네. 진심으로 다 이쁘셔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정해진다. 그 운명은 생각보다
너무 가혹한 나머지 순서와 등급이 정해져 좀처럼 그 이동이 허락되지 않는다. 여보세요? 아, 걱정하지 마. 잘할 테니까. 너나 입 조심해. 응, 그래, 알았어. 아유, 사모님. 아, 이게 주민등록 등본이요? 아유, 암만요. 제가 내일 뛰어갈게요. 인사가 뒤에서인지, 응? 그 사람을 함부로 쓸 수 있간지, 응? 호적도본 필요 없고요. 응? 내일 뵐게요, 응? 버티시고. 그 집 아들 둘이가 신통치한테 큰아들은 주먹질로 사람 하나 망가뜨려가지고 미국으로 쫓겨났고 그 집 작은 아들이 회사 실세인데 거기도 신통치 하는가 봐. 몸이 많이 안 좋아? 뇌졸중으로 풍도 왔고 당뇨 합병증까지 겹쳤지. 귀도 어두워. 너 얘기했냐? 집에서 간병할 요양사 구하라고. 오늘도 했어. 며느리한테 말해보겠다는데. 처음 뵙겠어요. 박복자라고 합니다. 동선은 오늘 골프 모임이 있어서요. 안 그래도 통화했어요. 그럼. 잠깐. 주민등록 등본 가져왔어요? 예. 작은 사모님 드릴게요. 회장님, 이러다 하셨어요? 도와줄게. 힘을 이렇게. 미스 마거. 예, 회장님. 식사해. 지는 이따가 미세스 조랑 같이 먹을게요. 여기서 그냥 먹어. 아버님. 회장님, 아니에요. 지는 이따 먹을게요. 한 끼를 먹어도 맴이 편해야 소화가 잘 되죠. 지는 가서요. 그 회장님 잠자리 봐드릴게요. 근데 침대 시트에 보풀이 일어서 교체를 좀 했으면 싶은데. 동서가 해외에서 직구입한 천연 소재 시트일 텐데. 아, 원래 천연 소재가요. 보풀이 더 일어요. 잠자리가 좀 성가시겠어요. 지가 다른 시트를 내일 사올게요. 그 시트는 그냥 지가 쓰고요.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왜요? 사람이 주는 분위기가 너무 음험해.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나 육감이라는 게 유독 발달한 사람이야. 웅기 아빠 사고 쳤을 때도 그날 이유 없이 등골에서 땀이 쫙쫙 났었다. 근데 저 여자 보는데 그래. 내보내자. 형님이 그러시면 뭐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이게 뭐예요? 극세사예요. 이게 이불 원단 누르면 아주 좋은 거예요. 자, 10만 원. 여보세요? 안 들어오고 뭐래? 이불 사러 사람을 보내지 뭐하러 직접 가? 아, 그 중요한 걸 누구 손에 맡겨요? 아무튼 빨리 들어와. 나 오늘 운동 치료하는 날이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아줌마, 나 껍데기 이름은 더 줘. 소주도 한 병. 어, 나야. 회장님 오늘 운동치료 PT 있잖아. 내일로 미뤄줘. 그런다고 연락 좀 해, 그냥. 이게 콜라겐이 많이 함유돼가지고요. 피부에 좋아요. 회장님 안 그래도 나보다 훨씬 젊으시지만. 내가 젊어 보여? 아유, 10년은 너끈히 젊어 보이시죠. 빨리 나으셔요. 젊은 남청네들 하는 건 다 아셔야죠. 먹고 싶어서 안 그래도 내가 젊어서 고생했을 때 늘 먹던 음식이었거든. 돼지 껍데기를 먹고 싶다더라고. 집에 냄새 풍긴다고 절대 못 먹는다고. 동서한테 아직 얘기 못 들었어요? 뭔 얘기 말씀이에요? 이불을 바꿨더니 정말 잘 잤어. 회장님, 잘 주무셨어요? 나 아침 줘. 밥으로 줘. 예. 조 여사님, 이제부터 회장님 식사 준비는 지가 할게요. 빨래도 지가 할게요. 아무래도 섬유린스 냄새도 바꿔야 할 것 같고 손빨래를 할게요, 지가. 하지 마! 손빨래 힘들어. 넌 사람 보는 눈에는 정확하다. 재석이는 꽝이지만. 왕따로 찍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날이 갈수록 좁아진다.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녀에겐 내가 본 부자들에게서 보이는 간악함이 없어서였다. 처절한 왕따로 전락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품위.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햄버거에 콜라. 세상의 모든 음식에는 최고의 궁합이란 게 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이 주는 희열을 종결시켜주는 한 가지. 내가 살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신은 극한의 고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저런 선물을 내린다. 스타일이 참 고약한 양반이다.